진짜 바삭해서 너무 좋아. 디저트인데 바삭한 거. 이것도 ASMR 해볼게요. ASMR 오늘 몇 개라는 거예요? 저 ASMR 좋아하니까요. 아 근데 TMI인데 듣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피터 어디 가? 피터 일로 와. 어디 가? 일로 와. 안녕하세요. 광고 들어오게 이쁜 BGM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피터예요. 오늘은 자 봄이면 뭐예요? 봄이면 무조건 피크닉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피크닉 즐기러 한강 공원으로 왔습니다. 우! 한강은 진짜 저도 그렇고 그리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다 좋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국 놀러 올 심심이들이면 꼭 여기 와야 됩니다. 완전 강추. 진짜 알차게 한강 즐기고 싶으면 나만 믿고 따라오세요! 따라오세요! 솔직히 오늘은 피크닉하기 날씨가 조금 춥긴 하지만 뭐 영상 올라올 때쯤에 조금 따뜻해지겠죠? 근데 진짜 한강은 봐봐요. 놀이터도 있어요. 놀이터도 있고 그리고 운동하는 기구도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오 이렇게 이렇게 자 운동도 할 수 있어요. 우 와 이거 복근이에요? 옆구리 느껴지는데? 와 오케이 여기까지 운동은 여기까지. 어 네 자전거 미안해 심심아. 오늘 하루 이렇게 영상 보면서 나랑 같이 알차게 한강 피크닉 즐기자! 아직은 봄 느낌이 아닌데 진짜 영상 올라올 때 진짜 봄 느낌 날 거예요. 아니면 지금 편집으로 해주세요. 봄 느낌으로. 어머 꽃이다! 어머! 오! 여기다 여기다! 딱 여기 여기. 자 심심히 주차할게요. 오케이.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와! 피크닉 세트. 피크닉 세트? 오! 제대로네. 이거 뭐야? 돗자리예요? 귀여운 돗자리네. 하! 아이고야. 이야. 오케이, 오케이. 오늘 바람이 조금 불거든요. 바람이 부니까 이거 좋다. 이쁘다. 그리고 테이블. 왜냐? 먹을 거니까. 아니야. 내 얼굴이 이쪽이야. 우와, 이거 한번 해볼래요. 오! 진짜 이쁘네? 이건 뭐예요, 근데? 이게 돼요? 자, 시크릿 넘버 노래 틀어보겠어. 진짜 돼요. 이거 뭐 아무것도 없거든요? 와우! 우와! 끝! 여기까지. 근데 이게 돼요. 자, 이제 한강까지 왔잖아요. 한강에서 빠질 수 없는 거 뭐냐면
음식이에요. 피크닉할 때 음식이 필요한데 기타의 첫 번째 한강 코스는요 바로 치킨입니다. 그래서 치킨 배달 시킬 거예요. 왜냐면 여기 한강공원에서 바로 배달 올 수 있거든요. 최고. 그래서 치킨 시킬래요. 저희 돈으로요? 당연하죠. 아 그러면 공짜로 저희가 드릴 수 없지. 왜 드릴 수 없는 거죠? 그러면 저희랑 게임을 해서 이기면 저희가 한도 없는 카드를 드리겠습니다. 한도 사고 싶은 없어요? 거, 사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다 고를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어머 근데... 대신 지면 본인 카드로 하셔야 돼요. 타임아웃. 어머 뭐야. 아니 제작진 진짜 이거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 게임에 강하잖아요. 그래서 질 수 없어요. 질 수 없어. 피디님 그러면 통장 비워질 생각 준비하십시오. 어떤 게임인데요? 제시어 게임입니다. 1분 안에 지인한테 전화를 해서 저희 제시어 문장이 나오면 성공입니다. 누구한테 전화해요? 전화하고 싶은 사람한테. 어? 진짜로요? 누가 하지? 지니? 전화 받을까? 지니도 전화 안 받는 사이라. 근데 제가 전화하면 받으려나? 제시어부터 골라주세요. 아 네. 와 이거 이게 돼요? 아 이 제시어가 진짜. 지니는 이거 지니는 안 돼요. 진짜 안 나와요. 집에서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불가능이고요. 내가 지금 갈까가 누구 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매니저님이면 진짜 할 수 있어요. 차에 있으면 지금 갈까? 이거 진짜 쉽게 나오거든요? 아 이건 반칙이잖아. 반칙이 어딨어요. 그냥 전화하는 건데. 그러면 자 대기하고 계신 매니저님께서한테 제가 한번 전화해볼게요. 지금 갈까? 그러면 내가 요청을 해야 되잖아. 요청 어떤 요청을 필요하지? 차 있는 거 뭐지? 아까 커피도 차 있고 가방도 차 있고. 그럼 지금 갈까가 안 올 수 있는데? 아, 해볼까요? 자.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매니저님. 네. 혹시 제 가방 차에 있죠? 네, 있어요. 저 필요할 것 같은데. 아, 제가 지금 갈까요? 가지고? 가지고 오세요. 아, 네, 갔다 네, 드릴게요. 거기 예, 필요한 거 안에 있거든요. 네, 갖다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반칙이지, 니타. 반칙은 아니야, 30초! 30초 안에 성공했습니다. 자, 제 카드 어디 있어요? 지금 없는 척 하지 마세요. 카드 어디 있어요? 오, 감사합니다. 이거 한도가 없죠? 아, 한도 있어요. 저희 법카예요. 아니 한도 없는 카드를 주신다면서요. 제가 얼마나 쓸 건데 오늘. 그래서 이걸로 그러면 치킨도 시키고 저기 편의점 있죠? 아 편의점 가지. 이제 치킨 주문을 해보겠어. 한강치킨이면 반반 양념 먹어야 돼요. 시키고 오케이! 치킨 주문 완료! 아, 신나! 치킨 주문 완료했는데 제가 편의점 가고 싶어요. 왜냐면 한강이면 라면 먹어야 돼요. 그래서 한강 라면 만들어 오겠습니다. 라면 냄새가 벌써 여기까지 와요. 컴온 오늘 디타가 쏜다! 오늘 한도가 없어가지고 플렉스 할게요. 오호호호호 어디네 라면. 한강 라면은 저는 항상 신라면으로. 이거 넣으면 맛있겠다. 라면 쏙 치즈. 진짜 맛있어. 벌써 설레. 오 이런 거 넣으면 맛있겠다. 아니면 비에나. 오 미니 비에나도 맛있겠다. 저는 먹을 때 조금씩 잘라서 먹는 편이라 이렇게 조그마한 소세지 넣으면 너무 편해요. 그리고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고 싶네요. 아~
그리고 음료는 커피 우유? 커피 우유 먹고 아까 치킨 시켰잖아요. 그러면 맥주? 한 캔? 한 캔만? 오 마이 갓! 제가 좋아하는 맥주 있어요. 진짜. 또 제가 좋아하는 맥주가 여기서 제일 비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이게 거품이 나요. 완전 이따 좀 이렇게 하면 거품이 나가지고 진짜 맛있어요. 감독님 혹시 뭐 드실래요? 뭐 좋아하는 거 없으세요? 아 제가 사드릴게요. 이거 좋아해요? 아, 당연하죠. 어 그리고 과자도 이거 약간 다 짠 거여가지고 조금 달달한 거. 근데 칼로리 진짜 높은 거 알죠? 아 맛있으면 제로 칼로리라고 했죠? 이렇게 하고 봉투 필요하실까요? 네 봉투 주세요. 그리고 계란도 하나 주세요. 왜요? 계란까지 사. 계란 필수예요. 아니에요? 계란 필수. 단백질은 필요하니까, 그쵸? 이게 얼마나 나오는 거야? 아, 볼 필요 없어요. 에이, 이 정도면 피디님. 맛있다. 아, 이제 라면, 네, 만들어야 되겠죠? 자. 라면 넣고 스프 넣고 플레이크 넣고 렛츠고. 진짜 이거 만드는 사람 상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언제 넣을까? 지금 넣을까? 지금 넣는 게 좋아요? 여기에다가 계란 넣고 그리고 끝나고 위에 치즈까지. 이 조합 진짜 요리할 때는 항상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면 좋아요. 제가 또 라면 가게 사장이잖아요? 1분 남았다, 1분. 제 마지막으로 위에 치즈까지 뿌리면 끝입니다. 이따가 치즈가 녹을 거예요. 이게 진짜 맛있어요. 약간 크리미한 맛도 나고 설렌다 설렌다. 진짜 이 조합은 진짜 진짜 맛있어요. 빨리 먹고 싶다. 심심아 나왔어. 이렇게까지 만들었다? 맛있겠지? 우후. 일단은 이거 뜨거우니까 지금 먹어야 돼요. 치킨이 오든 말든 지금 이거가 제일 중요해. 진짜 맛있어. 치즈 여러분 치즈 꼭 넣으세요. 그리고 비엔나 소시지 한 입. 비엔나 ASMR. 배달이. 아, 기분이 왔다. 맛있겠다. 어? 아까 편의점에서 사온 치킨은 뭐다? 맥주다. 대박. 여기는 후라이드. 여기는 양념. 우와, 대박. 뭐 샀지, 내가? 또 뭐 샀지? 어, 이것도 샀다. 테이블이 콱콱 차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아. 오케이. 이거 생맥주니까, 오! 안 돼, 안 돼! 후라이드부터. 아우. 너무 좋아. 심심이들도 꼭 치킨도 배달 시키고 라면도 끓여 먹고
맥주 마시고 싶으면 막 마시고 아니면 말고. 근데 진짜 이렇게 해야 진짜 한강 제대로 즐기는 느낌이에요. 양념도 먹어볼까요? 지금 먹방 유튜버 같이 약간 이렇게 광택이 아주 미쳤습니다. 어머나! 그 사이에 거품이 또 올라갔네요. 역시 반반! 한강에서는 반반! 다른 날은 모르겠지만 한강에서는 반반! 이렇게 해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혼자 와도 즐길 수 있는 이 한강 공원은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 최고 장소로 그 중 하나예요. 인도네시아에도 이런 공원 같은 거 있어요? 강변에?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공원은. 해변은 근데 인도네시아는 해변이 진짜 이뻐요. 그래서 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다음 시즌에 갈까요? 다음 시즌에 우리 인도네시아 갑시다. 진짜 이쁜 해변은 다 이쁜데? 디타만의 아는 비밀의 장소 같은 거. 아, 비밀의 장소까지는. 그렇게 이쁜 해변은 비밀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뭐 발리에서 제가 가는 진바란이나 해변이 많으니까 그냥 그 주변에 진짜 다 이뻐요. 와우! 조리 대박! 진짜 이게 행복이다. 너무 좋다. 심심아! 짠! 윙! 마실 거 없지? 우유라도 마셔. 짠! 와, 진짜 좋다. 진짜 힐링 된다. 돈도 안 나가지. 날씨도 좋지. 배도 부르지. 아우! 행복해. 지금 제 앞머리가 조금 안 이쁘긴 한데 바람 때문에 그거 상관이 없어요. 그게 상관이 없어. 너무 행복하기 때문에. 진짜 이것처럼 스피커 있으면 노래도 그냥 여기서 꽂아서, 핸드폰 여기 꽂아서 노래 틀고 낮잠 하기도 하고. 이 느낌이랑 어울리는 노래 바로 시크릿 너머나. 홍보할 수 있을 때 홍보해야죠, 그죠? 네, 좋아요. 시크릿 넘버의 디타, 주, 앤, 수담이 부르는 산에 맞춘 OST 사랑인가 봐. 진짜 지금 딱 어울리거든요. 진짜 어울린다. 잘 골랐다. 아무래도 사랑인가 봐. 너의 행복해 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따라 웃어요. 실만 하잖아. 너도 용기 낼만 하잖아. 오, 여기까지입니다. 네, 시크릿 넘버의 산에 맞선 OST 사랑인가봐입니다. 배불러요 이제. 이제 배부르니까 이제 달달한 거 땡겨요. 아까 심심이가 먹던 아까 사온 우유랑 꿀꽈배기. 이거 좋아해? 이거 진짜 맛있는데. 그리고 이거 카메라 감독님 거예요. 킵해줄게요. 달달한 건 거의 이거 최애인 것 같아요. 이거 아니면 우와 진짜 맛있다.
진짜 달달한 거 진짜 좋아한가 봐 나. 이게 진짜 바삭해서 너무 좋아. 디저트인데 바삭한 거. 이것도 ASMR 해볼게요. ASMR 오늘 몇 개라는 거예요? 저 ASMR 좋아하니까요. 아 근데 TMI인데 듣는 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하는 게 좀 재밌더라고요. 아무튼 이거 소리가 근데 좋은데요? 이제 더 배부르고 그러니까 마지막 코스가 있어요. 여기서 노래 틀어놓고 낮잠 자는 거예요. 낮잠 자면 진짜 여기 잠이 잘 와요. 심심이가 백이야? 백이 아니죠. 같이 자는 거예요. 안녕. 꿈에서 만나. 백이 맞는데? 백이네. 예, 편해요, 편해요. 좀 편하다? 어? 살 빼지 말고. 쿵쿵이는 좀 작아요. 이렇게 할게. 심심아, 너도 내 꿈 꿔. 와, 진짜 잘 것 같아. 술 마셔서 그래, 이거. 아니에요. 날씨가 또 좋아지니까 강강 가지 않는데 어림에 안 탈 수 없죠. 어림에 타로 가자. 할 수 있나? 우리 모양이 없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사장님 우리 모양 배는 못 타나요? 아 안 돼요. 우리 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타카 디타차 뽑았다. Yeah, flex.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와! 와, 진짜 제대로 즐긴다, 한강. 지금 보고 있는 심심이들 바로 한강으로 달려오세요. 어? 아직 앉아있다? 뭐하고 있어요? 지금 옷 갈아입고 빨리 한강으로 나와요. 심심 어때? 좀 멋있어? 어머 근데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죠? 어때? 이렇게 한 아닌가 이거 오늘 남자가 하는 건가? 잘 모르겠네. 이제 그러면 저 이거 타고 집으로 퇴근할게요. 룸룸.